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입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대북 제재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차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남북관계 진전 등을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양국 간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Much work remains, and I look forward to discussing with you how we can work even more closely together in the days ahead to ensure peace and security come at last to the Korean Peninsula. 또 미국은 과거 정부들이 수십 년 동안 했던 실수를 반복하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북한과의 약속이 이뤄진 뒤 제재가 해제되고 경제 지원이 이뤄지면 약속이 깨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펜스 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또 대북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포함한 북한 문제의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President Moon and I talked very openly about that. And he assured me that as those inter-Korean talks take place, that there will continue to be very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펜스 부통령은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는 내년 1월 1일 이후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북한의 전체 핵무기 목록과 위치 정보를 요구할 의향이 없지만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개발 장소 확인, 사찰 허용과 핵무기 해체 계획 등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최근 핵 경제 병진 노선의 복원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협상용 포인트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채택됐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규탄과 정치범 수용소 즉각 폐쇄,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 방안 검토 등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4년 연속 이어진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북한 측은 반발하며 결의안 채택 전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현재 북한의 파괴적 위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미 의회사나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강력해 북한이 비핵화한다 해도 여전히 역내 위협으로 남을 거라는 겁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략을 평가하기 위해 의회가 도입한 독립연구단체 국방전략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중동 테러 집단과 함께 미국의 5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 토머스 만켄 박사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통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들 사이 균열을 노린다고 분석했습니다. Once North Korea has the ability to strike the United States, then that could cause some in the United States to be less sure in backing up our commitments to South Korea and Japan. 보고서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 강화해 동맹국들에게 진짜 위기 때 과연 미국이 도와줄까 하는 불안감을 퍼뜨리려는 전략을 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에게 상당한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생화학 무기 및 탄도미사일을 다량 보유한 적성 국가라는 것입니다. The ultimate threat to the U.S. comes from the Kim family regime and the nature of that regime and its political objectives.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대북 대화를 굳게 지지하지만 북한의 과거 행적을 고려하면 낙관적 기대는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비핵화와 대북 제재, 남북 관계 등을 협의할 워킹그룹이 다음 주 출범할 것이라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미한 간 워킹그룹 첫 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아직 발표할 회의 일정이 없다면서 미한 간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경험 사례 발표 대회가 15일 서울에서 열려 예선을 거친 탈북민들이 각자의 사연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한 노은경 씨는 국군포로의 손녀로 15살에 탈북해 대학을 졸업한 뒤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게 된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최우수상을 받은 주창덕 씨는 탈북 과정에서 아내와 아들을 잃은 가슴 아픈 사연과 농업대학 출신으로 현재 농장 근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VOA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